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오조 아나운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생계가 달린 만큼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경주대학교 교직원이 25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교직원들의 이야기 홍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주대학교 교직원 71명이 25개월간 밀렸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26억 원. 학교 정상화를 바라며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생활고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가정불화 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되면서 행동에 나선 겁니다. 2년 동안 안 나오다 보니 대출도 물론 안 되고 뭐 친구들이랑 뭐 모임하는 거에서 나가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고 가장분들이 많이 계신데 돈을 아무래도 못 받으시다 보니까 가정 불화도 일어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말 그대로 쌀 살도 없는 겁니다, 이게. 다른 친구들은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는데 저도 상상은 했는데 그게 계획처럼 될까 싶습니다.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지급 명령 신청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 하지만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학교 측이 직접 재산을 처분해 임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지급 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2주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 명령이 확정돼서 신속 강리하게 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관할청, 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국 교수노조 경주대 지회는 학교의 방만 경영이 임금 체불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며 빠른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만큼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새해 엎그려진 이사진 중에서 우리 학교를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신다 하시면 저희도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경주대 측은 현재 새롭게 구성한 이사진과 체불 임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점부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내년에는 나아질까 하며 기다린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임금 체불이 또다시 해를 넘기면서 교직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여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경북은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근수 기자 화상 연결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것 같은데요. 네, 대구 경북은 새로운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대구를 살펴보면 21일 0시 기준 대구 지역 1일 확진자가 388명입니다. 전날에도 364명으로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1차 대유행 이후 최대 확진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오히려 전날 1일 확진자 수를 넘겼습니다. 경북은 더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지난 20일 0시 기준 226명에 이어 21일 234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 확진자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인 확산세다 보니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늘 수밖에 없을 텐데 주요 집단 감염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폭증하다 보니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하루 사이 38명 추가됐고, 서구에 있는 학원과 아동센터에서 22명이 나왔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요리주점 관련 신규 확진자가 46명으로 나타나는 등 포항에서만 89명이 추가됐고요. 경산 지역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도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별도의 방역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네, 연일 지역의 의료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지난 20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대구시 의사회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재택치료 환자의 동네 병원 관리를 포함해서 여러 의견들이 논의됐고, 또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전국적인 상황보다 더 빨리 오미크론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될 텐데요. 이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 의료계와 합심해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또 재택 치료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일단 확진자 규모에 따라 재택 치료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다음 주 중 재택 치료 관리 기관을 13곳으로 늘리고 12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도에 따라 역학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격리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3차 접종의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이나 공급 범위를 확대했고 재택치료 환자를 동네 병의원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관건은 얼마나 빨리 적용하느냐입니다. 또 늘어나는 재택치료자를 지역병원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 병상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40%대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900명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이 확보됐습니다. 이후 폭발적인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추가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건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죠. 코로나19 발생 2년간의 기록을 숫자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숫자 함께 보시죠. 무슨 숫자인지 바로 알아보시겠나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자, 벌써 만 2년이 넘었는데요. K-방역이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 이어서 보시죠. 4와 7849라는 숫자가 떠 있는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정점에서 나온 1일 신규 확진자 숫자입니다. 먼저 1차 대유행이었던 대구 신천지발 유행에서 또 2차 서울 도심 집회발 대유행 그리고 가을철 3차 유행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15일 국내 최다 확진자는 7,849명으로 역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11월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죠. 이어서 또 복잡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자, 앞에 나온 숫자는 71만 명,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뜻합니다. 지난 20일 0시 기준으로 정확하게는 71만 2,503명이었는데요. 그 뒤에 1억 1,242만 회는 국내 백신 접종 횟수를 다 합친 숫자입니다. 지난 20일 0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1차가 4,453만 회, 2차가 4,367만 회, 그리고 3차 추가 접종이 2,421만 회였습니다. 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끝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코로나19였습니다.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선관위가 제8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장과 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1억 7,300만 원, 경북도지사와 교육감은 15억 3,200만 원입니다. 기초단체장은 대구가 평균 1억 7,600만 원, 경북이 평균 1억 3,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